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21일 신해 첫 번째 기사 1597년 명면년 25년 왕세자가 진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21일 신해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우승지 정곽적에게 전교하였다. 모든 승첩에 반드시 수급을 바쳐 그 공을 정험한 뒤에 논상하는 것이 예의다. 그런데 난리가 난 뒤로는 일이 대부분 구차하여 수급과 병기는 바치지 않고 다만 장계의 말에만 따라 논상하였으므로 진실이 아닌 허위가 많게 되었다. 그러니 이번 승첩에는 반드시 수급과 병기를 본 뒤에 논상하고 앞으로는 이것으로 정식을 삼으라. 이런 뜻을 각도에 알릴 것으로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21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전교를 받고서 권준의 장계에 부록한 승첩의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헌괴을 기다린 뒤에 논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미 계하하여 행위하였습니다. 도원수이야 각도의 장관에게도 이러한 뜻을 알리어 길이 항식으로 삼게 할 것으로 도 제찰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21일 신의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원균의 계본에 심천사가 자신의 죄를 면하려고 우리나라에 허물을 돌린다는 말은 신들도 일찍이 염려했던 바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사가 적선을 공격하여 섬멸한 것은 비진실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였는데 심유격이 만약 병부에 보고하여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죄를 돌리려고 스스로 죄를 면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도모한다면 역시 근심될 만합니다. 그러니 이제 아직 보고하지 않은 그늘의 적정을 조사하여 심유격이 전에 분부한 각각 공격하여도 무방하다는 말까지 언급하고 또 청적의 후군이 운반하는 군량을 시기를 보아 차단하여 적으로 하여금 후고하는 염려가 있게 하고 또 적이 만약 육로로 침범해 온다면 앉아서 구경만 하고 초포하지 않아 적이 날뛰는 대로 머려둘 수 없으나 강약의 형세가 같지 않고 적이 출돌해올 화가 조석에 박도하였으니 속히 대병을 출동시켜 구원해달라는 뜻으로 자세히 말을 꾸며 군문에 이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21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3월 17일 성첩한 도원수 권율의 장계는 다음과 같다. 울산 군수 김태허의 치부에 외서를 동봉하여 올려보냈는데 청정이 송은에게 답한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귀서를 받아 읽고는 너무 기뻐 어찌할 줄을 몰랐다. 대선사께서 중도에 와 있다는 말을 보고는 매우 기뻤으나 감기에 걸려 누워 앓고 계시다는 보고는 슬펐다. 근자의 선사께서 내려오신다는 말은 들었으나 끝내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 말을 거짓으로 여겼더니 지금 이 편지를 보고서 거짓말이 아님을 알았다. 선사께서 드디어 오시는 것을 내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근심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사께서 속히 오시기를 재촉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만나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줄인다. 정묘 3월 14일 청정이 삼가 북해 송운 화상 대선사 연하에게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21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금대부가 장희춘에게 보낸 답서는 다음과 같다. 송은이 오다가 중도에서 병으로 누워있다는 글을 보았다. 청정이 그 사연을 듣고서 송은이 더디게 오면 조선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달 24일에서 25일까지는 기다리겠지만 그 후로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3일 전에 일본 하인들이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는데 아직까지 서생포로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아마도 조선 보병에게 살해된 듯하다. 만약 일본 사람 한 명을 죽였다면 조선 사람 100명을 죽일 것이니 너는 잘 생각하여 이를 조선 보병에게 전하라 하였다. 정유 3월 14일 민농부 금대부 아무는 장계인 조카에게 올린다.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2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논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2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오후시부터 신시까지 한물이 갇히다.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2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이 태묘에 진제하였다. 강씨는 전에 강원 감사로 있을 때 주우색의 잘못으로 탄핵을 입기는 하였으나 맡은 직책을 부지런히 하여 군민을 무율하였다. 대사관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2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3월 19일 성첩한 도원수 권율의 서장에 전라 우수사 이억계의 치부에 3월 8일 외선 대중소 세척이 거제 김은포에 와서 정박 상륙하였다 하기에 통제사가 즉시 주사를 거느리고서 일시에 발선하여 밤새도록 노를 저 9일 이른 아침에 김은포에 당도하여 보니 외선 세척이 배해 안에 매여 있는데 외적은 모두 상륙하였고 산 기슬을 사이에 밥 짓는 연기가 잠시 일어 나는 중에 외적 서너 명이 칼을 번득이며 언덕 위에 서 있었다. 통제사가 항외 남 여문 등을 보내어 이해로 회유하게 하였더니 숨어있던 외적 20여 명이 나왔고 남 여문이 외추와 조용히 담설하자 숨어있던 외적이 다 나왔는데 대개 80여 명이었으며 우리 주사의 성대한 위용을 보고는 엄습을 받을까 의심하여 구차에게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였다. 안골포 만호 우수 고성 현령 조응도 거제 현령 안위 등이 탄 배가 다투어 올라가 항복을 받으니 장외가 그 무리 7명을 거느리고 와서 통제사의 배로 올라갔다. 통제사가 그에게 술을 주고 배를 타고서 떠날 것을 허락하니 외적들은 생환하게 되는 것을 기뻐해 쭉 늘어서서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무수히 치사하고는 저희 배로 있는 대로 내려가서 두 배로 나누어 타고 바다로 나아갔다. 돛을 달려는 즈음에 통제사가 먼저 지자 총통을 쏘고 지휘기를 흔들며 적각을 급히 부니 제선이 앞을 다투어 공격하였다. 조응도가 탄 배는 다른 배보다 상당히 빨라 먼저 적에게 달려 들어가서 적선을 공격하니 외적 20여 명이 조응도의 배로 올라와 싸웠는데 조응도와 사부, 격군 등 적의 갈날에 많은 사람이 부상당하였으나 혹은 물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나오기도 하고 혹은 다른 배에 구제되기도 하여 살아난 사람이 많았다. 적의 칼을 맞고 물로 뛰어든 조응도를 우수의 배에 건졌으나 잠시 뒤에 죽었다. 적들이 그대로 조응도의 배인 고성의 배를 타고서 노를 저 북쪽으로 달아날 때 제선이 포위하자 지자 총통과 현자 총통을 쏘며 좌우의 방패가 총에 맞아 다 떨어졌고 화살이 비오듯 하니 외적은 허둥대며 어찌할 줄을 몰라 했다. 임치 첨사 홍견 헌덕현감 이용재로 하여금 당화전과 송거 등으로 적선에 불을 붙이려도록 하여 외적들이 모두 배에서 뛰어올려 내려 육지를 향해 헤엄칠 때 사살하고서 그 시체를 건져 목을 벤 것이 도합 18급이었다. 변험하여 동제사에게 보내어 수송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적의 수급을 뵌 사람들은
통제사가 궁궁을 마련하여 장계하기를 기다린 뒤에 논상하고 조응도와 전사한 사람들도 자세한 치계가 있은 뒤에 휼전을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으로 통제사에게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24일 갑인 세 번째 기사. 2월 28일 도우채찰사 이원익의 서정에 경상조화수사 이운룡의 첩정에 적의 가담했다가 도망하여 돌아온 두모아 김담손 등에게 물어보니 청정이 서생포했을 적에 적에게 붙은 해척 하감동이라는 자가 우리나라 반옥선의 제도로 배 한 척을 만들어주어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하감동을 잡아다가 물어보았더니 청정이 서생포에 있을 때 적에게 투항하여 우리나라 배의 제도로 배한 척을 만들어 바쳤다고 하였다 하였으니 매우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즉, 즉시 행형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25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진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25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비망기로 우승지 정곽적에게 전교하였다. 통제사 원균이 임명을 받자마자 곧 무용을 떨쳐 적선 세 척을 포획하고 수급 47급을 바쳤으니 매우 가상하다. 원금과 공이 있는 사람을 즉시 논상하고 혹 관원을 보내 호군하여 장사들을 격려할 일을 의계하라. 그리고 적의 수급과 계본을 가지고 온 사람도 아울러 참작하여 논상할 것으로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25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원군이 바친 수급이 만약 나무를 베러 왕래하는 외라면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인 외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장을 독려하여 역전 참핵한 그의 공이 참으로 가상하니 논상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으나 중대한 일인 은명은 신하가 경솔히 의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하의 공이 있는 사람들은 금궁을 마련하여 장계하기를 기다린 뒤에 상전을 거행하시고 호군에는 따로 사신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한 효순으로 하여금 가서 괴유하게 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계본을 가지고 온 가설판관 이익경은 승서하고 수군 김영춘은 면역한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나무를 베러 다니는 외가 없지 않을 것이나 이도 적이다. 분군기를 보건대 분명 나무를 베러 다니는 외는 아니었으니 보통 외가 아닌 듯하다. 논상과 호군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원균은 가자 하거나 언양을 내려야 마땅하겠으나 다만 반드시 병기를 조사하는 것은 기쁜 뜻이 있으니 우선 병기를 바치기를 기다려 참작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승사하거나 면역시키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25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3월 22일 성첩한 경상 우병사 김응서의 서장에 금월 19일 김해의 섬에 주둔하고 있는 외장 풍무수가 수하의 외인 3명을 보내어 신에게 동문하기를 우리 군대 외 32명이 중선 한 척을 타고서 나무를 벨 일로 거제 옥포 지경에 가서 정박하고 있었는데 조선 주사가 유인하여 은밀히 다 죽였으므로 한 사람도 생환자가 없었다. 사람을 시켜 그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주사의 제장들이 모두 우병사가 쥐를 하여 잡아 죽였다고 하였다. 나도 즉시 연해 방면으로 군대를 보내어 인민들을 표리악하여 분한 마음을 설욕하고자 하였으나 병사께 고하지 않고 먼저 경솔이 군대를 출동시킨다면 나 역시 실신의 무리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없으므로 사람을 시켜 먼저 고하는 것일 뿐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자로 온 외인이 강력하게 말하기를 신이 계유하기를 그대들이 우리나라의 강토에 웅고해 있는 지가 지금까지 6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철수하지 않고
홍사의 왕복도 서로 믿을 수가 있는 의리가 없으므로 우리나라는 분연히 한번 전투하고자 하나 중국의 처지를 몰라 우선 참고 발병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대들이 싸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수군과 육군이 함께 호응할 것이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싸우고 싸우지 않는 것은 그대들 생각대로 하라고 하였더니 왜가 답하기를 조선의 장수들은 기량이 넓지 못하여 작은 이익만 힘쓰고 큰일은 생각하지 않아 사단을 만들어내고 있어. 끝내 일이 완결되지 않을 것 같다.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어찌 감히 전투를 하고자 하겠는가마는 조선의 제장들이 사단을 도발하니 어쩌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다시 대답하기를 주사의 복병이 거제도에 장기간 체제하면서 내외를 순찰하고 있으니 이때 서로 만나게 되면 제장들이 우리를 해치는 왜인지 여부를 분별하지 못하고서 격살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작은 일을 가지고 혐의를 삼아 함부로 사사로운 싸움을 했어야 되겠는가. 이런 중국이 처분할 것이니 우리 두 나라 병장들은 군사를 거느리고서 중국의 명령만을 기다리면 된다고 하였더니 왜도 그렇다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에 술을 대접하여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연변에 군대를 보내어 노략질하겠다는 말은 전혀 근거없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23일 요시라가 또 행장과 조신의 서신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전일 일본 제장의 사람들이 마구 내지로 들어가서 기탄 없이 횡행하기 때문에 행장이 제장에게 통요하여 약속을 정할 때 나에게 말하기를 거제현 외곽의 출입은 일본인들의 시목이 기묘함으로 출입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금하지 말라고 소인으로 하여금 와서 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때 잘 분별을 하지 못하고서 거제도 일경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이번에 주사가 일본인을 죽이자 여러 외장들이 모여 논의하기를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요시라가 한 짓이다고 하면서 소인을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행장이 제장에게 유고하기를 요시라가 죽는 것은 애석할 것 없지만 우선 풀어줘 병사도에게 가서 사실을 알아보게 한 뒤에 죽여도 늦지 않다고 하니 제장들이 모두 그렇다고 하면서 풀어주고 나로 하여금 병사도에게 가서 여쭙게 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평행장의 관하 15명이 한 척의 배에 타고 북무수의 관하 32명이 한 척의 배에 타고서 제목을 베어 올 일로 거제도로 갔을 때 마침 조선 주사와 만났는데 조선 주사가 동선의 외인 15명을 유인하여 총금을 다 빼앗고서 결박을 집어넣고 배려할지 음해 한 외가 우리는 도적질하는 외가 아니고 평행장 관하의 요시라와 같은 외인으로 공문을 가지고 왔다 하자 한 장군이 말하기를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사가 바야흐로 남중에서 수호하고 있는 이때 경솔이 죽이는 것이 부당하다. 행장의 관하라면 역시 죽여서는 안 된다 하고서 결박을 풀어 돌려보냈다. 동외가 부산으로 들어와서 사정을 자세히 전하니 행장이 나로 하여금 즉시 조선 주사가 복병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사실을 탐문한 뒤에 빼앗긴 총금을 찾아오라 하였다. 그때 행장의 솔 외 15명이 또 배를 타고서 옥포로 가는 중이었다. 해중에서 나를 만나 말하기를 공문이 없으면 조선 주사가 만나는 대로 쏘아 죽인다 하니 표문을 만들어주면 위급할 때 빙고로 삼겠다고 하기에 조선국 첨지 중추부사 요시라의 하인이 제목을 베어 올리로 옥포 경례로 가니 금하지 말라는 것으로 서명하여 보냈는데 조선 병사는 통문을 무시하고서 이들을 유인해다가 모두 죽였으며 또 죽도에 의해 32명을 조선 주사가 선상으로 처치하여 술을 접대하며 거짓 우대하였으므로 의인들은 전혀 낌새를 느끼지 못하고 안심하고 배를 타고 돌아올 때 조선의 제선들이 불시에 포를 쏘아 죽도의 외를 다 죽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나무를 베러 나다니는 영세한 한두 척의 외선을 잡는 것이 승패의 수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데도 조선의 제장들은 공을 담아야 매양 이런 일을 일으키니 매우 괴이하다. 정성과 조신이
현재 바다를 건너가서 두 나라 사이에 강화를 추진 중인데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아마도 강화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조선에서도 반드시 화를 자초했다는 탄식이 깃들 것이다. 우리의 장군 행장과 의지 등도 바로 이 때문에 상심하고 있다. 지난해 구제에서 철병할 때 다른 외장들은 군대를 다 철수시키는 것은 불가하니 일진을 남겨두어 조선 주사위 소식을 듣고자 하였으나 행장 홀로 군대를 남겨두거나 두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서 그곳의 군대를 다 철수시켰던 것인데 오늘날 일이 생기자 제의장들이 모두 행장에게 허물을 돌리니 행장도 매우 불안하여 전일의 일을 매우 옳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니 조신이 왕복하는 사이에는 주사를 출동시켜 흔단을 일으키지 말고 두 나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죽도, 안골포, 가덕도의 외장들이 이번 일로 하여 군대를 일으켜 연해 지방을 들이쳐서 인민을 살략하는 것을 행장이 간신히 말리고서 나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을 알 수 없으니 군사를 정돈하여 별난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처럼 징고하는 나의 말을 거짓이라 하지 말고 미리 백성들을 비난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도적이 온다 해서 무엇 때문에 백성이 피하겠는가. 내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서 적을 맞아 싸울 것인데 그날 무슨 위험한 일이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요시라가 말하기를 중대하지 않은 일로 하여 무고한 생명을 도탄 속에 빠지게 한다면 어찌 처근하지 않겠는가. 내가 북무수에게 가서 그 계획을 저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만약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미리 통지할 생각이다. 그리고 행장과 조신의 서장 두 통은 도채찰사에게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아이고 원균 때문에.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25일 을미호 다섯 번째 기사 주문사 정기원의 서장에 신은 이달 13일에 무사히 돌아와 강을 건넜습니다. 신이 지난달 19일 7일가량에 도착하여 서반 허홍을 통하여 들으니 정회 대장의 마귀가 이미 전파되었고 석성은 이미 병부 상서에서 재직되었으며 그 후임으로 다섯 사람의 이름을 적어 의천하에서는 아직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부상서 양준린이 병부의 일을 임시 대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4일 산흑안에 도착하여 주사 양시현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원인 부총병 양원이 요동병마 3천을 거느리고서 먼저 출발하고 오유충이 남병 3,800명을 거느리고 나올 것이며 대병도 계속 조발할 것이고 등주, 내주의 수병도 현재 배를 만들고 있으니 뒤따라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7일 신이 연산의 도중에 유격 섭상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관영 순무 이화룡에게 들으니 양원이 요동병 3천을 거느리고서 먼저 출발하고 오유충이 절병 4천을 거느리고서 뒤이어 출발하며 참장 기금이 배마다 군사 30명씩을 태운 200척의 주사를 거느리고 4월 초에 조선 평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에 대해 모두 이미 성지를 받들었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달 4일에 신이 요동에 도착하여 들으니 양원이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고 하기에 신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어 10일 이른 아침 양원을 만나려고 하였는데 양원이 무학의 지과류 밑에서 전병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신들이 가서 성명을 통하자 양원은 신들을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보니 양원은 군사들로 하여금 일일이 200보 밖에서 말을 달리게 하여 치두를 잘하는지 여부를 사열하고 또 활을 당기게 하여 그 비력을 시험한 뒤에 선발하고 능력이 없는 자는 물리쳤습니다. 신들이 오랫동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양원이 그 하인을 시켜 신들에게 말하기를 이곳은 조용하지가 못하니 나의 집에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오후 늦게서야 양원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기에 신들이 그의 집으로 갔더니 양원이 나와서 접견하였습니다.
신들이 이해룡, 황윤공을 시켜 우리나라가 오늘이 있도록 보존된 것은 모두 노야의 공이다. 그런데 지금도 노야께서 또 우리나라를 구원하러 가신다 하니 실로 천행이다고 말을 전하게 하였더니 양원이 말하기를 내가 그대 나라에 가서 평양을 공격할 때 공이 있었던 것은 그대 나라에서도 아는 바일 것이다. 풍찬 노숙하고 기가를 참아가며 몸소 시석을 무릅쓰고 싸워 구사일생하였으나 끝내 사람들의 기회를 받아 벼슬이 떨어져서 집에 있는 몸이 되었었다. 그러나 의식이 넉넉하여 편안히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 조정에서 나라 하여금 다시 그대 나라로 가라고 하니 매우 마음이 괴롭다고 하는 말을 이해룡 등이 신에게 말하였습니다. 신들이 이해룡 등을 시켜 답하기를 노야의 성대한 공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감대하고 있다. 노야께서 우리나라의 일로 인하여 허다한 고생을 하신 것을 우리나라가 어찌 모르겠는가? 지금 노야께서 다시 우리나라를 구원한다 하니 이는 우리나라의 인민이 재생하는 날이다 하였더니 양원이 말하기를 그대 나라에서 이 제독이 있는 줄만 알고 내가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한 말을 이해룡 등이 통역해 주기에 신들이 이해룡을 시켜 답하기를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노야의 공을 잊지 못하여 평양에 노야의 생사를 세우기까지 하였다 하고 또 신들이 이해룡을 시켜 말하기를 외적이 바야흐로 준동하여 우리나라의 위망이 조석에 박두하였는데 노야께서 언제 출발하실지를 알 수 없으니 매우 걱정된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양원이 말하기를 지금 병마를 조선하고 있으니 열흘 안으로 출발하여 4월 5, 6일 사이에 평양에 당도할 것이다 하기에 신들이 또 청하기를 외적이 이미 오래전부터 국경을 압박하고 있으면서 시사를 감행하려고 하니 만약 노야의 행차가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우리나라의 패망을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노야께서 속히 행차하시어 성세를 펼치신다면 우리나라의 잔병들도 격려될 것이라고 하였더니 양원이 말하기를 군마의 조선이 끝나는 대로 즉시 출발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먼저 출발하고 오유충도 뒤따라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또 묻기를 오유격이 거느린 군사는 몇 명이나 되었는가 하였더니 양원이 답하기를 오유격이 거느린 군사는 남병 3,800명이고 내가 거느린 군사는 요병 3,300여명이다. 그대 나라에는 도강할 것이 많으니 선척과 부교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라. 양포정도 그대 나라에 갈 것인데 아마도 오유격과 동시에 갈 것 같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배사하고 물러나와서 양총병의 하인을 통하여 들으니 총병이 이달 28일 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11일 정해 군량의 은자 내수레가 요동성 안으로 수송되어 왔다는 것을 신들이 들어 알았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양총병이 요병을 거느리고 먼저 출발하여 오고 오유격의 절병과 계금의 주사도 뒤이어 출발하여 온다 하니 일로의 양출을 이미 준비하도록 하기는 하였지만 다시 신칙하고 도강할 곳에 선척을 만들어 배치해 두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선조 786건 선조 30년 3월 2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도채찰사 이원익의 서장에 비변사에 계한 관문이 도착하였는데 부산성은 사세가 매우 곤란하여 반드시 지킬 수 없으니 도채찰사에게 자세히 보고하여 그의 지위에 따르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부산성의 일은 민정이 괴란할 뿐만 아니라 성의 주인은 매우 큰데 근등은 단약하니 사세로 보아 반드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강제로 지키게 할 경우 괴멸되지 않으면 반드시 함락당하게 될 것이니 일찍이 조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전일 황신이 올라갈 때 이미 깨달아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원수 권율이 다시 상의하였더니 그의 생각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니 장관 수령들의 가속을 공산성으로 옮겨놓고 장관 수령은 군병을 거느리고 부산에 주둔하였다가
적이 공격해 오면 군사를 출동하여 요격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 실업 86권 선조 30년 3월 28일 무원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길주 목사 정문부는 북도에 오래 있었으므로 본주 군병의 용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로하여금 군병을 가려 뽑아 거느리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문부는 끝내 서생일 뿐이므로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로 품계가 높은 무신을 골라 장군으로 정하여 정문부가 거느리고 온 군사를 거느리고서 남하하게 하소서. 북병도 매우 허술하니 정문부는 즉시 환임하도록 하소서. 그런데 이수일이 회령 부사가 되어 매우 군병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 온 지휘군이 모두 그에게 소속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직접 모장에게 소속되지 못하게 하고 도 채찰사로 하여금 참작하여 장군을 정해 주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아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